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오지 할렐루야 뿐이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어떻게 단번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제가 그걸 알아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단번에 그쪽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실 일을 우리가 적극 긍정하고 찬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닮았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나를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맞죠? 아니, 우리 모두가 자고 일어나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무엇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가르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가르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처럼 약속하고 안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거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가 좀 팍팍하죠.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또 어린이가 또 알아냈습니다. 너희를 종사하는 자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종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밖에 오느라고 제가 늦게 봤거든요. 그래서 늦을 것 같아서 급히 오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면 자리를 먼저 보잖아요. 빈자리 있나. 빈자리가 저기 딱 있었어요. 제 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탄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오더니 얼른 가서 자기가 자리를 앉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고얀 놈이 생기는 거예요. 고얀 놈. 또 제가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성질이 이렇게 솟구쳐요. 이게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하나님이신 재판관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쪽으로 되고 안 되는 쪽으로 되는 이 갈림길이에요. 내가 여기서 고향놈이 돼가지고 결론이 났으면 저는 찌그러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우리 딸이라면.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거 아닙니까? 어, 앉아, 앉아. 그럴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재판관에게 내어졌을 때, 재판관이 내 속에서 판단을 할 때에 어떤 판단으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길을 갈 때에, 송사하는 자와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화가 뭐냐 그러면, 예, 없었던 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서, 관예가 뭐냐면 옥절이거든요, 옥절. 옥절에게 내어주어서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속에서 이 세상이 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판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서게 되면 옥에 갇혀서 내가 고민고민하게 돼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푸른 창군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꽃가람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예, 너무너무 답답하죠. 예,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팍팍하고 어려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갇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밖으로 나가면 아무리 신앙 속에서 울고불고 별짓을 다 해도, 예,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면 또 아름다운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가요, 예, 기가 먹어서, 예, 평생 듣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말하는 사람으로 쓰겠다, 뭐 그래가지고 오늘 보세요. 전혀 말 못하던 사람 안 같죠? 예,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확실합니다. 네.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네. 2분 남았다니까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낙인문 날마다 24시간 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왜? 아. 하나님이 너를 말하는 사람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인생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 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말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말만 배우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목사님이 하시는 어느 탕이 있어요. 대한다이가. 거기서 이번에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가래요. 저는 나가라고 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구나. 무조건 나간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부족한 거를 모두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온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